복식대? 되면 얘기해봐! 잘하지. 난 복식 해봐. 말고 복싱이 좀 되는데. 이제는 진수이가 아니고 채연이고 여자로 보이니까 모른 척 했던 거야. 제가 데스했을 때 기분 어땠어요? 좋았어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유누네보다 더요? 유누네보다 더요? 시작! 너 음반 내는 거 받아. 밀레니엄 셀리엄 되고. 밀리언 셀리엄. 밀리언 셀리엄이 아니고. 밀리언 셀리엄. 밀레니엄 셀리엄. 아무튼 저 네가 그 내는 노래 족족 1등 2등 하고 배 아프더라. 배 아프다. 난 네가 너무 창피해. 진짜 갑자기 또 얼굴에 살짝 그늘이 두려워집니다. 명수야, 난 네가 창피해. 당연하지. 당연하지. 가요계 1등, 2등, 3등하고 네가 독주해서 가요계 무너졌다. 양보할 때 되지 않았니? 자, 양보할 때 되지 않았니? 당연하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양보할 수 있는데 너한테 양보하는 건 창피해. 아! 기회를 세우고! 너만 웃어, 가운데! 나 이제 인정해줄게. 당연하지. 네. 그래. 어차피 컨셉 자체가 빈티다. 너 진정한 남자 같다. 근육도 있고 체격도 좋고. 노래는 왜 이렇게 하니? 그랬나봐. 야, 네 몸매면 말이야. 그랬나봐. 예. 배로 노래를 하란 말이야. 잘하지. 나는 네가 이러는 게 너무 창피해. 지금 갑자기 방송씨 눈밑에 마스터 클립 잡고 저거. 자, 괜찮으세요? 당연하지. 이제 너도 많이 참은 것 같다. 쌍꺼풀 해라. 시청자에게 시청자에게 빵꾸 드는 모습 보여줘야지. 어? 쌍꺼풀 해야지. 당연하지. 난 네 쌍꺼풀이 제일 창피해. 지금 계속되는 창피한 거. 당연하지. 너 진정한 가수로서 복식대? 되면 얘기해봐! 잘하지. 해봐! 난 복식 말고 복싱이 좀 되는데. 방영 씨 마지막 자존심이 올라갔다 들어갔어요. 진짜 맞아도 안 아프겠다 저거. 당연하지. 너 종국아 남자 녀석이 이게 헤어가 뭐니? 어? 기집애 같이. 너 그 체격에 빠마할 때 봉지 쥐고 있었지? 체격 됐다 아주 남자가? 야, 그 몸매에 빠마할 봉지 쥐고 그러고 기다리 기다리 수첩 보면서. 잘하지. 너한테 개그 배웠더니 사람들이 못 쓰겠다 그러더라. 창피하다 이렇게. 하면서 수저를 배웠죠. 배웠죠. 당연하지. 당연하지. 나도 너한테 노래 배우고 네 노래 따라 불렀더니 모기 소리 내네 그러더라. 왜 모기 소리 내냐 모기 소리? 진짜 초등학생이 놀리는 거 같아. 아, 점점 당연하지가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지금. 예. 자, 김정우 씨. 명수야. 네가 방구 끼면 그걸 다섯 글자로 하면 뭔지 알아? 다섯 글자로? 가스방 명수. 사실 그 채연 씨는 직접적으로 그 김종국 씨에 대한 본인의 마음을 많이 표현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드러냈죠. 김종국 씨부터. 자, 시작. 그동안 박 팀에 있어서 그나마 몇 마디 나눌 수 있었는데 본인의 얼굴을 작게 보이고 싶은 모양이에요. 박 팀으로 와서 지금 말 한 마디 못 하고 있어서 너무나 속상한 거 아시죠? 아시죠? 정말아, 정말 너무 아시다. 아시죠? 당연하지.
진수가 오랜만이다. 진수가 진수가 오랜만이다. 진수가 오랜만이다. 편안하게 하세요. 그냥 하시고 싶은 얘기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10년 만에 보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와! 10년 만에 보게 돼서 정말 반가워요. 이게 갑자기 무슨 10년 전이면 시현 씨가 데뷔하기 전이죠.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와! 아니 그럼 10년 전 터보 시절, 터보 데뷔 시절, 그리고 고등학생 시절에 많이 선생님 먼저. 당연하지. 진짜 많이 컸다. 많이 컸다. 너무 많이 보여, 보여, 보여. 너무 많이 컸다. 10년 전에 어디서 본 것 같아. 너무 많이 컸다. 캐트랑 혜연이었던 것 같아. 당연하지. 너무 많이 컸다. 오빠를 이렇게 제가 연예인이 돼서 만나게 될 줄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요. 우와. 지금 같이 이렇게 방송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에요. 오! 뭐야, 뭔데? 야, 10년 전에 지금 예, 아주 밝혀주시죠. 예. 당연하지. 무슨 일이 있었어? 기다려보세요. 기다림 가르치는 거지. 아니, 언제까지? 저희도 10년 만에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야, 이거 정말 알고 싶은 일 아니야. 엑스맨에 밝혀지는 우리 강호동 씨 예전에 가방 섞은 이후에 그 사실 안 한 걸로 판명이 났잖아요. 알았어요. 진짜 가수가 돼서 성공해서 너무 좋았어. 알지? 고등학교 때도 한 사람의 팬으로서 정말 터보를 좋아했고 김정국 씨를 좋아했는데요. 지금 역시도 팬으로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예! Yeah! 10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터보의 정국 오빠 팬이었고요. 스타데이트라는 프로그램에 신청을 해서 되게 운이 좋게 같이 이제 이틀 정도 데이트하면서 밥도 먹고 오빠 활동 모습도 보고 그랬던 게 기억나고 스튜디오에서 같이 했었던 것, 노래했었던 것도 생각나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다음생 진기가 와서 저한테 가수가 되겠다고 했을 때는 아 그냥 꾸미겠거니 했었죠. 꾸미겠거니 했었고 예. 가수가 되고 싶었었고 또 가수가 되었고 되게 감동인 것 같아요. 같이 무대할 때마다 되게 감동적이고 진짜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마음이 아 진짜 가수가 됐구나 이러면서 되게 좀 내가 키운 건 아닌데 꼭 내 자신이 가수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런 게 예, 있었어요. 그때랑 하나도 안 변했다. 당연하지. 제가 처음 데뷔했을 때 절 알아보셨나요? 당연하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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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 진짜 진짜 이거죠. 내가 모르는 줄 알았지. 야 내가 모르는 줄 알았지. 진짜 뭔지 궁금해. 당연하지. 데뷔했는데. 그때는. 한낱 여고생이었지만 어떻게 지금은 제가 여자로 보이시나요? 여고생 이진숙이었을 때 그때 보는 저와 지금 가수 채연으로서 저 이제는 여자로 보이시나요? 이제는 진숙이가 아니고 채연이고 여자로 보이니까 모른 척 했던 거야. 오! 야, 로맨스 가이 돌아왔네요! 와! 로맨스 가이 돌아왔네요!
제가 될 수 있을 때 기분 어땠어요? 좋았어요? 말똥말똥하게 뜨면서 천 씨가 당연하지. 당연하지. 윤은혜보다 더요? 윤은혜보다 더요?